3번 병아리. 잠깐만요. 오픈 테스트인가요? 병아리. 앞에 있는 거 자유롭게 찾아서 봐도 됩니다. 그러면서 좋아하는 글씨들을 많이 보게 될 거고, 병아리가 어디 있는지 찾다 보면 집중력이 향상될 거니까 오픈 테스트도 아주 좋은 테스트예요. 병아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. 근데 좋아요. 만약에 부착했으면, 좋아, 벼쓸줄 알아, 벼? 벼에다가, 너 설마 답안지 본건 아니지? 답안지 본거 아니지?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나요? 봐봐요. 네. 자, 친구들 비를 말죠. 네. 비를에다가 네. 저기 이렇게 하는 거 있죠. 그거에 붙이고 그리고 밑에 이응. 네. 그렇지. 비앱에다가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고 싶대요? 네. 좋아요. 그럼 엄마 5번 낼까? 문제? 네. 얘랑 같이 5번. 낼 거야. 5번. 근데 얘는 나랑 똑같은 옷을. 봐봐. 똑같은 핑크색 옷을 입었네요. 그리고 얘는 엄마랑 약간 비슷한 거야. 얘는 엄마랑 비슷한 블루톤의 옷을 입었네요. 그러면 해볼까요? 그래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병아리까지 잘 썼나요? 나부터.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내볼까요? 네. 네. 아, 눈빛이 있고 하는 거 너무 귀엽다. 걔가 지금 연필 잡고 하는 거야? 네. 어머, 귀여워. 근데 연필을 그렇게 잡으면 잘안 써질 것 같은데? 왜요? 오른손으로 예쁘게, 우리 연필 잡는 법 배웠잖아. 봐봐. 나는 아직 모르는데 어떡하죠? 괜찮아, 나한테 배우면 돼. 여기에, 일단 여기에서, 이렇게 보고 있어봐. 보라고 하고, 이렇게. 한번 해볼까? 얘 똥냄새가 장난 아니야. 엄마가 맡아봐. 똥 쌌어요? 예, 아까 이제 너네 다똥 쌌다고 그러고 이제 5번 쓰겠습니다. 여기 개나리에서 개자가 살자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만 생각해 봐요. 다른 거다 잠깐만. 맞았어요. 잠깐만. 나리 나리 개나리. 좋아, 이 모양 봐봐. 개나리가 아니라 개나리. 엄마 입 알았어. 말이 봐. 알겠지? 고쳐보자. 고쳐보자. 너무너무 잘했어, 주아. 고쳐. 이것만 하고 우리 쉬자. 네. 좋아, 화이팅. 봐봐, 잘 맞았나 보자. 우와, 좋아, 잘했어요. 5개 모두 맞았어요. 짝짝짝짝.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까요? 네.